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운영됐던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지난 1월 1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용객은 줄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적자 운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SRT 수서역의 개통이 16년 12월에 되면서 그 17년도에 이제 수요가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50% 이상 직격탄을 맞았는데 버스 기사들은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13일부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인 NSP는 2021년 12월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1년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 그동안 성남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 터미널 운영을 간신히 유지해온 겁니다. 임시 터미널이 마련됐지만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하철소 오는데도 막 여기 한참 또 이 안에서 헤매야 되고 노인들이 좀 다니기가 불편하죠. 터미널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도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입 제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줄 알고 아예 이 안에를 들어오지를 않아요. 성남시도 임시터미널 운영만 신경 쓸 뿐 상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매표소가 생기면 안에 상인들은 다 죽는 거고 그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여쭤봤는데 뭐 만남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터미널 폐쇄로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버스기사들은 쉴 곳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월항 시장에 주차장까지 갔다 와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맞춰서 요 출발 시간을 맞춰서 나오고 한 거리가 뭐 한 2km, 3km라 하지만 그 시간이면 승무원들 휴식을 갖지를 모른다는 거죠. 터미널이 공공재 성격을 지니기에 버스처럼 공영재나 준공영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터미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들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뭐 호텔도 할 수 있고 판매업도 할 수 있고 백화점도 할 수 있고. 공공재 역할을 하는 터미널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